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에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김희재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희재씨가 꼰대라떼 틱톡 챌린지에 동참을 했습니다. 앞서 꼰대라떼 챌린지는 지난 18일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는 슈퍼주니어의 쏘리쏘리, 비, It's Raining, 원더걸스 노바디, 주얼리, 원모타임, 빅뱅, 마지막 인사 등 과거에 유명했던 안무를 소환하는가 하면 부모님들도 함께 가세해 꼰대라떼 챌린지에 열을 올리며 현재 세대를 불문하고 많은 누리꾼들의 참여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1일 김희재씨가 지난 틱톡 채널을 통해 안녕하세요, 김희재입니다. 꼰대라떼 저도 쳐봤습니다. 여러분의 그 시절 댄스는 뭔가요? 라는 글과 함께 꼰대라떼 챌린지 영상을 게재를 했습니다. 공개가 된 영상 속에서 김희재씨는 꼰대라떼 음악에 맞춰 원더걸스의 텔미와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 포인트 춤을 선보였는데요. 아, 정말 추억 돋네요, 저 노래들. 김희재 씨는 춤희재, 희원세 별명에 딱 맞게 유연한 춤선과 매끄러운 웨이브로 끼부자의 매력을 대방출했습니다. 와, 정말 김희재 씨 춤도 너무 잘 추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희재 씨와 임영웅 씨가 남다른 예능감으로 시청자분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같은 날 밤 10시 45분에는 김희재 씨와 임영웅 씨가 출연한 MBC 예능 구해줘 홈즈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에 앞서 김희재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은 구해줘 홈즈에서 웅이 형이랑 희재가 집 구해드려요, 이따 만나요 라는 글과 함께 총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사진에서 김희재 씨와 임영웅 씨는 레드 앤 화이트로 맞춘 커플룩을 입은 채 소파에 앉아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후에 밤 10시 45분에 방송된 구해줘 홈즈에서는 아름다운 장미 정원을 가꿀 단독 주택 찾기를 이어 단독 주택 특집 2탄 경기 북부편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의뢰인 가족은 오랜 아파트 생활에 지쳐 단독주택을 원하며 주차 문제와 층간소음 스트레스에 지쳐 자연을 품은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 가족은 현재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어 경기 북부 지역을 희망했으며 넓은 거실과 방 3개 이상 그리고 미니 텃밭을 바라며 예산 매매가는 최대 5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복팀에서는 의정부의 조카 김희재 씨와 포천의 아들 임영웅 씨 그리고 동두천의 큰아들 양세형 씨가 출격했습니다. 세 사람은 2차 양세형의 난을 대비해 웅형제를 결성한 뒤 매물 찾기에 나섰으며 시작부터 하이텐션을 보이며 남다른 케미를 선보였습니다. 이어 복팀은 첫 번째 매물로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을 찾은 후 두 번째 매물로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동의 쇼 계단 중심을 찾아갔습니다. 이는 아파트 단지역 전원주택으로 아파트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어 초보 전원주택로에겐 큰 장점입니다. 또한 준공된 지 15년 된 구옥이지만 3년 전 리모델링을 마쳐 내부는 깔끔했으며 거실 중앙에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나선형 계단이 있었습니다. 김희재 씨는 학창시절 의정부에서 살았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날 구해줘 홈즈에서는 임영웅 씨가 힐링 공간이다, 요가 매트를 깔고 요가를 해도 된다 라고 말하는 것에 김희재 씨는 군 생활을 하면서 가꾼 요가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김희재 씨가 더 많은 활동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음악적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가수 김희재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